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참석할까 하는데요. 지금은 안 하지만 성인반과 이제 아이들 다 같이 가르칠 때그 숙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달력에다 하나하나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완전히 파란색으로 변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어떤 그래프화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봤을 때 차이가 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디 가도 될 아이와 어디 가도 힘든 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가진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되게 단순해요.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근데 열심히 해야만 겨우 되는 식으로 계속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보여요. 여기 하루 빼고, 여기 하루 빼고, 안 하죠, 이렇게. 그러면 점점 하는 양이 늘어요. 왜냐면 컴퓨터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봐봐요. 점점 하는 양이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이게 안정화될 텐데, 요런 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착각을 하게 돼요, 뇌가. 뇌는 변화를 원치 않아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뇌가 어떤 거짓말, 무의식이 어떤 거짓말을 의식에게 하냐면은,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축적시킨 정보들을 보잖아요.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근데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거를 무의식이 되게 좋아해요. 안주하게 만드는 거,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시점, 중학교 1학년 그 시점에 안 잡히고 고3 넘어서 대학교 가서 이제 한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아, 그래, 나도 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숙제 보죠. 숙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숙제랑 상관없이 숙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결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소리가 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멈췄구나. 이거부터 보죠, 그러면은. 컷, 컷, 컷. 자, 뭘 얼마나 어떻게 보는지 좀 확인할 텐데. 봐봐요. 세 카드 20개잖아. 128이잖아. 이 128이 큰 양이에요, 되게. 어제 안 하니까 오늘 이만큼 올라오는 거고. 하는 거 볼게요. 틀렸죠? 맞추실 것 정관사 같은데? 정관사가 뭔데 그랬어? 정해진 것에 대해 말하는 관사라서 응, 그래요. She's 쉼 있어 관사 빼고 쓴거 있고. 제대로 틀렸죠? 에이 틀렸다고 할 겁니까? 했네요. She took off the sticker 뭐 그런 식으로 to 되겠죠? her nice car She She has has, a nice car 그쵸, 3인칭 요리하는 것 단수, 요리하는 것이라는. 이걸 내가 무슨 용법이라고는 말을 안 해줬구나, 여기다가. 조금 고쳐서 줄까, 그러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숙제 생성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Do Do죠. you see Animals가 돼야겠죠? any marks?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건 좋은데, 이거를 그냥 암기력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런 거, 첨삭받고, 답을 잘 맞히는 건 좋은데, 전에 틀렸고, 지금은 이게 왜 맞는지를 스스로 패턴인지, 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1 더하기 1부터 100 더하기 100까지 전부를 암기할 건 아니잖아요. 암기하는 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패턴을 인지해서 100 더하기 100이면 200이 되겠구나 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거면 그냥 외워서 쓰고 있는 게
현명할지 모르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뭐를 자꾸 뭐를 그냥 피상적으로라고 말하면 이걸 알까? 피상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본질적인 이해로 조금씩 바꿔가면 무엇을 배우든 쉽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예요라고 쓰고 싶은데 난 저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키보드로 예요 쓰기가 귀찮습니다. 자, 다음. 부정사. 되고 있고 내가 좀 봐줘야 될 거는 계속해서 보지만 받아쓰기 쪽을 많이 봐주는 게 맞다. 찾았다면 found죠. I found. Find, found, found도 넣어줬으니까 그치?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20분이 걸렸는데 Years. Doable. Doable. 할 수 있는. 오케이, 좋아요. 이거 볼 때가 아니라 영작 봐줄까? 영작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108번부터 가나요? 그러네. 또 주 안 쓰잖아. My bag is sick. 이거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My bag is sick 이면은 뭐가 병 걸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된다만 하지만 저렇게 쓰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줘야 돼.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어딨지? 이렇게 해서 껐다 켜자. 스크롤이 안 먹어서 껐다 켜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더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해서 하나씩 잡아줄게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의 등은 아파요. 나는 등이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나의 등은 아파요라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래서 I have a backache.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도. 등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할 거면은 요통은 아니지 않나? backache. 그러네. 아, 등통이 아니라 요통이 아니야. 등 배자 아닌가? 아이씨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To have a backache. 예, 이거 셉니다. 통증 하나도. 그래서 I have a backache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backache.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썼나? 왜 발음이 틀리지? cake로 들리는데 sick은 병이 걸려 아프다는 이야기라서 이 상황엔 잘 안 써요. 그냥 등이 아프다는 관용적으로 이 문장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영작상에서 구조상에 틀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구조를 좀 잡아주는 게 급선무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잡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자, 보죠. 또 무슨 문장 있는데? There are many people. 됐고요. 또 사전 옆에 켜놓고 이러면 괜찮지. I should homework. Should homework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이거는 그거야. 동사가 아니야.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면은 두가 돼야 돼요. Do. 이유는 일단 I should do homework. homework는 위에는 문장은 동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동사가 없어요.
homework는 숙제를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숙제라는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숙제를 하다는 do homework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계속 막 봐주다 보면 한 20분, 30분 계속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